이건 예전에 굉장히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했던 놀이와 같아요. 이번 퀴즈에 대한 정답 솔루션입니다. 솔루션 같이 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여러분에게 묻는다고 가정합시다. 너가 여러분의 나한테 하려고 하는 내가 던진 질문에 대한 답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yes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너가 그 질문 내가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경우 그것은 틀린 답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자, 질문이 두 개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첫 번째 질문은 2 더하기 2는 5입니다. 입니다. 맞죠? 라고 묻는 거예요. Isn't it right? 맞죠? 물어보는 게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두 번째 질문을 같이 던지는 게 이거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여러분은 속으로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려고 하고 있죠?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또 다시.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yes, 그렇습니다. yes라고 대답하면 어떻게 되나요? yes라고 하면은 이 yes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맞는 답변인가요? 틀린 답변인가요? 틀린 답변이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yes가 아니고 no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no. no라고 한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부정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것이 yes라고 하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 yes라고 해도 yes라고 할 경우에는 이 답변을 여기다 가져다 붙이시고 no라고 하게 되면은 이 답변을 이 질문에다 가져다 붙이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떤 경우든 여러분들은 틀린 답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내용입니다. 만약에 no라고 대답한다면은 then you are denying daddy야. 여러분은 daddy야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대신 뭐죠? no가 여러분의 answer라고 여러분이 제시하려고 하는 답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거죠. 비록 no was your answer. no가 여러분들이 제에게 줄 답변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거는 no가 맞죠? 그러면 정답은 뭐예요? 정답은 no가 correct answer입니다. 따라서 it is therefore impossible. it is therefore impossible for you to answer the question correctly. 여러분들이 정답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is 가짜 주어, is가 동사, impossible이 보어. 보충어죠, 그죠? 그러니까 VC 주어는 뭐예요? 뒤에 있는 요절 이게 주어입니다.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죠? 주어가 절이 와 있고 이 절의 주어는 you, 동사는 answer, 그리고 동사의 보충어는 the answer, the question, 그죠? 그래서 주어, 동사 그리고 to는 뭐죠? 접속사. 종속절을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종속절의 주어 앞에 to가 접속사인 경우에는 for를 주어 앞에 붙인다고 했었죠. 그리고 보충어는 명사고, the question이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얘는 부사어. Even though the question does have a correct answer. 비록 그 질문이 올바른 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even though 이게 접속사고, 그리고 절이죠. 절이고 접속사이고 주어, 동사, 보충어. 이거 뭐예요? 부사어. 시에 절이 부사어로 온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문장 내에서 하나의 절 내에서 자세히 보시면은 주어는 반드시 하나만 있습니다. 동사도 반드시 하나만 있어요. 그리고 보충어도 하나만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부사어의 개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부사어는 그 위치와 개수가 제한이 없는 특별한 문장의 요소입니다. Either you answer no or you don't. 여러분이 no라고 대답을 하든 혹은 아니든. 그죠? 만약에 yes라고 대답을 한다면, no라고 대답한다면,
then yes is correct answer. yes가 정답이 되는 거고. do don't 그러니까 no라고 대답하지 않는다면은 그때는 no가 correct answer이 되는 거죠. but in neither case can you give the right correct answer.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은 정답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in neither case가 전치사구죠. 어떤 경우에도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동사 주어죠. 동사 보충어. 그럼 나머지 부분은 뭐죠? in neither case pp. 얘는 A라는 거죠. 그죠? 주어, 동사, 보충으로 제외한 나머지는 모든 것이 다 부사가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Then no is the correct answer. No가 주어고 동사죠. Correct answer 부분이 보충어. 그럼 if you don't 이건 뭐예요? 전리잖아요. 전로서 부사가 와 있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이제 문장 구성을 쉽게 한눈에 다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는 수준이 되셨나요?